이번 순서는 텃밭 농부일기 시간입니다. 집안에서 나만의 텃밭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초보 농부 초롱이가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.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텃밭 채소를 길러먹을 수 있는 실내 텃밭인데요. 지난번 새싹삼에 이어 오늘은 어떤 채소를 심어봤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번 주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인데요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초롱이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? 교수님 오늘 새로운 거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.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빨리 알려주세요. 네. 그 정체는 바로 싹기름 채소인데요. 실내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답니다. 싹기름 채소는 그냥 종자가 떡잎만 나온 거를 본잎 나오기 전에 그 상태에서 먹는 거고 자라면 길게 자라봤자 10cm 이내 그리고 기간은 한 10일 정도 최장 길어도 10일 이내에 자랐을 때 본잎 나오기 전에 먹는 거예요. 종류도 다양한데요. 어떻게 심는 걸까요? 콩나물처럼 이것도 기르는 원리는 똑같아요. 씨앗을 잘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붓고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싹이 나와가지고 자랄 때까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시면 싹기름 채소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해요? 용기들이 온라인을 검색해보면 이런 용기들을 아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난 가정에 이런 그 만들어진 것이 없다. 기존에 구멍만 뚫리고 물이 새지 않는 받침용 그릇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그 물 위에 띄워놓을 수 있는 종자가 안 빠질 정도여야 되겠죠, 철망이. 그 정도 구멍이 촘촘히 있는 거. 그런 것만 있으면 위에다가 얼마든지 굳이 온라인에서 구입하지 않으셔도 재배는 가능한 거죠. 초롱이님, 싹기름으로 먼저 도전하고 싶나요?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? 초롱이님이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. 고민되는데. 준비된 종자를 잘 살펴보며 신중히 하나를 골랐습니다. 이거 하겠습니다. 이게 뭔가요? 다채 비싸미싹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될까요? 조금 더 해주세요. 구멍이 많이 비었어요 지금. 종자가 작기 때문에. 다채는 비타민 함량이 높아 비타민채라고 불린다는데요. 얼른 키워서 맛보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물 관리가 필수인데요. 교수님 그럼 이거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고여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거는 그냥 두나요? 깨끗한 채소를 그 상태로 전체를 다 뿌리까지 먹으려고 하는 건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. 처음에 준 물은 불순물을 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물은 전부 버리고 받침대에다가 깨끗한 물로 채운 다음에 높이까지 종자 채반을 여기에 제 원위치에 놓자고요. 덮어서 어디다 두느냐, 서늘한 곳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어린 채소 기르는 걸 해볼게요. 어린 잎 채소는 본잎이 4매가량 올라오면 바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채소인데요. 주로 샐러드용으로 사용된답니다. 본잎을 키우는 거라 흙이 필요한데요. 일단 준비한 화분에 흙을 80%가량 채웁니다. 이 정도면 될까요? 네. 아주 잘했어요. 여기에 또 씨앗을 뿌리고 약간 이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런 다음 간격에 맞게 씨앗 뿌릴 자리를 표시하는데요. 여기서 드는 궁금증. 씨앗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. 네. 종자가. 그러면은 뭐 이렇게 면적이나 이거 심는 그 간격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짝기름 채소보다는 좀 넓게 한 씨앗과 씨앗 사이를 한 1cm. 왜냐면 어리게 자라는 거니까 닿지만 않게 뿌린다고 뿌리시면 돼요. 어린 잎을 재배하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 없는데요. 마지막으로 흙까지 덮으면 씨앗 심기 완료. 근데 고수님, 물은 안 줘도 되나요? 이 기본인 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. 흙이 수분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. 지금 만져보니까 이 흙이 어때요, 수분이? 촉촉해요. 물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에다 살짝 분무기로 살짝 이게 평탄 고르기 하기 위해서 분무기로 살짝 위만 뿌리자. 물기가 너무 많으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촉촉할 만큼만 적십니다. 한 이틀 정도까지 물이 마르지 않으면 추가로 물을 주지 마시고 이틀 후에는 반드시 이게 물기가 마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스프레이로 잘 충분하게 뿌려주시면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싹을 볼 수 있... 싹은 당연히 보죠. 3일 정도면은 싹이 여름에는 나오게 돼 있고 한 20일 정도는 자라야
본잎이 한 4개 내지 5개 나온다.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무럭무럭 잘 자라렴.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